문제가 있나? 병원 갔나 보다. 아, 가셨구나. 아, 잘했네. 잘했어요. 잘했다. 제작진이 역시 큰일 난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하도 되게 또래에 비해 되게 늦게 걸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20개월은 넘어가면서는 걷겠지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아기를 믿고 지냈던 것 같아요. 괜찮겠지 생각했구나. 아기 잘 못 걷는다고요? 네. 별 이상 없어야 할 텐데. 일어서. 일어서 봐. 아니 일어서. 일어날 일어나. 의지가 없어요, 애기가. 그러게, 의지가 없어. 일어나. 그렇지. 우와. 일어서. 일어서 봐. 그랬네. 어떡해. 다리에 근육이 없나? 근육이 약한가 보다. 근육이 없어. 없어. 이제 대근육이랑 소근육은 좀 떨어지죠. 네. 여기서는 지금 한 14개월 정도 보는데. 아우, 드셔, 드셔. 아, 근육 발달이 많이 떨어졌네. 지금 많이 뒤쳐지고. 많이 떨어졌네요. 6개월? 그러면 애들한테서는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6개월이면? 6개월이면 완전 다른데. 애들한테 어른의 6개월이랑 다르죠. 완전 달라요. 근육 자체 문제인지 신경 문제인지 아니면 아무 문제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원인은 모르는데 그러면 의뢰서 써드리고 그리고 저기 뭐냐 현 삼사병원도 예약하셔야 되고 삼사병원 가야 돼. 원인을 모르는 게 문제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제 아닐까 그럼? 정밀 검사 아직 안 받았어요?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충주는 예약할 수 있는 데가 없고. MRI를 찍으려면 수면 마취도 해야 하고 해서 입원을 하루 해야 되는데 병원비 문제도 그렇고 해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아까 보면 아직까지도 그냥 누워 있잖아요, 가만히. 애가 울면 그냥 안아주고 어디 갈 때 그냥 안아가지고 데리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그냥 놓친 것 같아. 같이 그냥 놔버리셨군요. 맞아. 니는 일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애 걸음마부터 가르쳐줘야겠는데. 저 친구 되게 예리하네. 아, 그리고 되게 오른말 잘하잖아요. 내가 안 한 건 아니야, 아예. 나도 하긴 했어. 응. 근데 안 돼서 그냥 뭐가 안 되는 제가 안 하려니까 그냥 나도 지쳐서 포기를 뭐라 해야지, 하려고. 따끔하게. 아, 그래도 엄마는 포기 엄마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애를 포기하면 어떡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지. 아니, 그게 말이가 그게? 그걸 왜 방치를 하냐고. 애가 성장하는 과정인데. 잘한다. 니 지금 방치하잖아. 내가 걔가 지금까지 못 걸을 줄 알았냐고. 응? 그것도 말이 안 되지. 보행기라도 하든가. 같이 한번 걸어볼까? 이렇게라도 하든가. 그렇죠. 보행기를 뭐 좀 해서 하던가. 그래서 나 지금이라도 하려고 하고 있어. 나도 충격 많이 받아서. 이제 아이가 일어날 수 있게 좀 자극을 주고. 더 열심히 해. 조금 조금씩이 아니라 많이 많이 해. 지금 당장은 많이 못해 나도. 왜요? 왜 못해? 왜? 왜요? 나는 지금 혼자잖아. 나는 지금 혼자잖아. 그게 애 체크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네가 말하는데 니도 웃기지? 아니, 나 진짜 심했다니까. 아니, 그게 말이 안 된다니까.
야,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없어봐라. 아무리 들어갔다 쳐도. 아, 잠깐 있겠지. 많이 눈이 막히네. 도윤이가 좀 걸음마 같은 거라든지 영향력을 많이 받아서 정말 이렇게 컸더라면 좋은 모습으로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좋은 모습을 닮을 거라고 생각해요? 반사회적 행동을 하고 폭력을 쓰는 남편을 보고 좋은 모습을 닮는다고요? 걔가 다 이제 지 죄를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나왔어. 과연 얘를 볼까? 당연히 내 새끼인데. 그래. 신경 안 쓰겠냐고. 그래도 일단 도윤이 아빠잖아. 그렇지, 법적으로. 나는 아빠 없이 컸으니까. 응. 그냥 아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일단. 아무리 싸워도. 아휴, 답답해. 아, 돌아버렸네. 얘가 못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꾸 계속해서 편지 오고. 생일에 왔다. 생일에 왔다고? 롤링페이퍼. 보여줘봐. 아, 나 또 우는데, 나 저거 보면. 니 울었어? 나 겁나. 왜? 이거 갖고 감동 받아서 울지 마래. 지금 감동 버튼 켜진 거예요? 와. 지금 이 편지 지금 감동했다는 얘기잖아요. 아유, 엄청 좋아하잖아. 아까 편지 왔다니까 갑자기 처음으로 웃네. 활짝 웃어. 롤링페이퍼? 교도소 동기. 교도소 동기의 글. 앞으로 잘한다고 하니 고생 많으세요. 고생 앞으로 많으세요. 잘한다고 하니 데리고 살아요. 그냥 데리고 살아요. 지금 다 같이 안에 계신 분들이 쓰신 거잖아요. 얼른 나가서 그대만 바라보는 누나 저 봐봐요. PS 다음 달 가족 접견 신청할게. 치킨 먹고 싶어. 크크. 와. 근데 봐봐. 저 편지에서 아이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어? 본인이 뭐 먹고 싶고 우리 같이 여행 가고 애는 어때? 니네 둘이 생활하는 건 괜찮아?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 근데 감동했다고? 아니 편지 온 거니까 좋지. 닦고. 닦자. 됐다. 이렇게 있어. 편지 같은 거나 이런 걸 받다 보면은 얘가 이러면 잘하겠지 진짜? 하는 기분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그냥 그 말을 들으면 또 위로가 돼가지고 한 번은 더 믿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 찬희 씨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남편에 대한 마음이 크고 아이도 아이지만 남편이 먼저야, 이 사람은. 그러네. 해보니까 지금 아이 얘기를 물어보든 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남편이 나한테 편지 보는 거 너무 좋은 거야. 편지 온 게 그냥 기뻐. 이순이구나. 아이가 이순이고 지금 아직도 여기는 연애를 하고 계신 거야. 남편이 보낸 편지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아빠 교도소 왔어.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현실을 바라보는 거야. 아빠. 미래가 아니야. 과거도 아니고 현실이야. 그래, 지금을 살아가는데 지금을 생각해야지. 아빠는? 이러면 어떡할래? 네 할 말 있어? 친구가 아주 현실적인 시선으로 질문해 주네요. 네 재산은 있어? 내가 어딨어, 재산은. 맞네, 그래.
빚이 문제인 거지. 빚이 있어요? 빚도 있어. 그 1,600만 원 해결 안 됐을 거 아니야, 아까. 나 대출 받은 적 없는데. 그러니까 저거 해결 안 됐잖아. 설마! 오빠가 대출 받았어? 진짜 오빠가 내 명의로 대출 받았어? 1,600만 원씩이나? 1,600 큰돈이다. 비상금 대출로 300만 원, 저축은행으로 600만 원. 하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한 700 그게 네 돼서 제 이름으로 빚이 져 있어요. 저 저축은행 대출은 그것도 크지 않아? 이자요? 어, 이자 엄청 이자 세죠. 세죠. 거의 20% 이상 할 거예요. 1,600 정도 되는데 이제 보이스피싱까지 당해서 그냥 아예 계좌가 다 막혀서 지금 현재 제 명의로 된 카드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아유. 보이스피싱. 자, 지금 통장에는 5,000원 정도 남아있고 5,000원? 이제 아빠 카드를 용돈 겸씩 받아 쓰는데 한 달에 솔직히 20-3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긴 해요. 아르바이트 해도 이제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죠. 나였으면 이혼했다. 진작에 이혼했다. 들어가자마자 이혼했다 나는 그냥. 말이 쉽지. 도윤이도 키우는데 그게 진짜 힘들어. 왜? 나 혼자 감당을 다 해나가야 되잖아 지금. 만약에 이혼해서 한복무 가정 가면은 응. 한복무 가정 혜택이 훨씬 좋아. 한복무 가정 알아봐봐 그것도. 한복무 가정 혜택이 뭐가 있는지. 난 잘 몰라. 그런 것도. 그러니까 몰라. 알아보지도 않고. 아니, 그러니까 알아보라고. 아예 알아볼 생각도 없었네. 헤어질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네. 답답하다. 답답해. 환경에 맞춰서 도윤이랑 같이 생활하는 게 낫지 않나 싶다. 내가 행복하라고 내 인생 사는 건데 혼자가 된다면 내가 더 무기력해지지 않을까.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찬희 씨가 그 도윤이 아빠한테 굉장히 의지를 하고 있었네요. 모든 거를. 그게 문제예요. 영상 볼수록 지금 너무 많은 걸 의지를 하고 있네. 애가 아빠 걷는 거 보고 애 아빠 좋은 영향을 받고 그렇게 자랐을 텐데 아빠가 없으니까 애가 이러고 있는 거잖아. 이건 지금 애 엄마라서 할 소리가 아니거든. 맞아요. 애 엄마가 저런 말을 어떻게 해. 지금 공백이 있었잖아요. 에이. 일리가. 그러니까 본인 생각엔 아 그러면 이번에는 또 확실히 착실해져서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맞고 또 대출 사기에 술 먹고 뭐 그런 거 다 이런 거는 다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지금 그냥 좋았던 네. 거 네. 둘이 사랑한다고 외쳤던 거 네. 이런 것들만 생각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야. 그거 반대로 나온 거야. 맞아. 나는 이혼을 하기 싫은데 왜? 그 저항하는 마음이 있는 자꾸 생기는 거예요. 헤어지라고 하니까. 오, 웬일이야? 아, 스마트 접견. 일단 그냥 제 무기력감 같은 거나 우울함이 너무 커서 남편의 영향력을 좀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남편이랑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시간이 한정됐으니까 미리 할 얘기를 정리해놓나 보구나. 네네. 벌써 웃어? 아, 찐사랑인가? 그러니까 저, 보기만 있어도 좋은 거야, 야. 웃겼어? 마스크 왜 꼈냐고. 어. 그냥 아직도 옆에 같이 있는 것 같고, 그냥 얼굴만 보면 약간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웃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얼마나 한 번씩 볼 수 있어요? 그게 한 달에 다섯 번 정도 돼요. 한 달에 네. 다섯 번 보면 좋아요? 네. 네. 뭐 어떻게 해? 사람이 좋은데. 저거. 그 솔직히 내 친구들이나 뭐 다 이혼하라고 하긴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어떨 것 같아 오빠는? 응 만약 난 아직 확정을 짓는 건 아니야 그냥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황이 응? 지금 잘못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응 내가 뭐 여기서 뭐 잡을 것도 없고 나는 내가 그러면 계속 기다렸으면 좋겠어? 뭐라 그러는 거야 이 사람? 아니 지금 이게 질문 왠지 붙잡아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내 마음으로는 그렇지. 내가 기다려줬으면 좋겠는데. 응. 근데 만약 이제 내가 계속 기다리면은 나와서 어떻게 할 건지. 나와서 어떻게 할 건지. 당연하지. 난 이제 사랑이잖아. 되게 해맑다. 지금까지 나온 중에 제일 밝고 기분이 좋아요. 아, 좀 지켜보죠. 혹시나 이제 나오면 폭력 같은 거 다 고칠 거야? 던지고 막 때려 부시고 그러는 거. 각오 해야 된다 진짜. 그게 말이야 지금. 그런 멘트를. 그치 나도 너무 지금 지쳐가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영통하고 전화하고 뭐 이럴 때는 되게 좋거든? 근데 이제 갑자기 한 며칠 못하고 이러면 내가 갑자기 막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거든 되게?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있긴 한데 난 탈만 없어? 연인 끼리 그냥 얘기해요 지금 1분 동안 생각할 게 어디서 하변가 있는 연애하는 남자친구 미안해 찬희 씨 사랑한다는 얘기 듣고 지금 솔직히 난 오빠를 믿음 믿는다고 이게 말이 되나요? 그게 가능해? 여기서 이제 아직도 뭔가 기대를 하는 게 남았다는 게 아유 정말 사랑밖에 난 모르라고밖에 사랑 말고는 뭐 아무것도 난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또 울컥할 난 탈만 없어?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감정이. 그냥 좀 말 한마디로 위로해 줄 때 남편이 내 옆에 있구나 그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니 그 난 오빠 믿음 이건 어떻게 확고하네요, 그냥. 또 이렇게 얼굴 보니까 믿음이 다시 또 생기고 그러죠? 믿음이 생겨요, 네. 아... 그 말을 들으면, 네.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네, 네.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여길 나왔고 어떤 말을 우리가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믿는다면, 나 그리고 믿고 싶다며, 같이 있으면 좋다며, 애보다 남편이 먼저라며, 그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뭔가를 도와주고 싶어. 찬희 씨의 마음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혼내고 싶고 이런 마음은 없어요. 어떤 마음이야 지금? 근데 믿으면서도 이혼을 고민하고 있어서. 그 제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감정이 그 뭐라 그럴까 그 안에서 이렇게 섞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본인도 뭐 현실적인 얘기 뭐 논리적인 얘기 다 필요 없고 마음속에서 가리키고 있는.